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여쭤보고 싶은 만큼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저희 남부 지방에는 아주 폭탄이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아주 막 돌풍이 불면서 비도 많이 오고 특히나 밤에 그래서 아주 조금 불안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큰 피해 없이 잘 지내시고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장마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단독이 잘 하셔서 크게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더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난주 같았으면 이대로 장마가 끝일까 싶었는데 정말 이번 주 접어들면서 더 심하게 비가 몰아치고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 큰일 없이 뭐이막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막 길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는 수밖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힘들지만 요즘 또 우리 식물들도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더 조금 더 얘들아 조금 견뎌봐 이런 말을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계속해서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제가 아끼는 블루엘프가 입장이 하나 지난주에 조금 중간 입장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안 맞는 곳에 이렇게 통풍 좋은 곳에 이렇게 들여놨는데 그제 보니까 또 2개, 3개가 입장이 이상하더라고요. 물이 차가지고. 또 성장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얘들은 또 단단하니 괜찮아요. 그래서 걔들을 제거하고 제가 티슈로 이렇게 중간중간이 이렇게 습을 조금 빨아먹으라고, 빨아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놔봤습니다. 더 이상 입장 물음이 없기를 바라보면서요. 제가 지금 이거 선물 받은 아이라 제가 애지중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큰일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즘 제라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 제라늄은 잘 지내고 있고 또 꽃도 또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제가 이 아이는 랜디 제라늄이에요. 흙이 뽀송뽀송하죠. 요 흙은 거목산업사 제라늄 흙이에요. 제가 선물로 받은 흙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거목산업사 제라늄 흙으로 분갈이를 해봤는데요.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물을 줄 때는 그 순간적으로 조금 촉촉하지만 금방 물 빠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창틀 위에서 제라늄을 두 번이나 들어 엎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보니까 그두번 엎은 그 속이 너무나 뽀송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엎어서 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물을 듬뿍 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려놨었는데 또 엎어졌어요, 바닥에. 그래도 부러지지 않고, 목대 부러지지 않고, 속에 흙들이 정말 산산조각이 날 만큼 베란다 바닥에 흩어질 만큼 이게 습이 없더라고요. 참, 참 신기하다. 그래서 흙이 애들이 좀 건강하게 잘 지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너무 습하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 흙이 일반적인 이 흙하고 틀리죠. 벌써 습이 느껴지죠. 여기 보면 이 화분이 제가 키도 커요 이 아이가. 근데 제가 물을 특별히 많이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목대가 뭐 무르거나 뭐 이런 현상은 없지만 흙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뽀송거림이 느껴지지 않아요.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만들어서
분갈이 한이 흙에는 마사 성분이 많이 있죠. 요 제가 산 흙에 마사 성분 섞고 계피 섞어서 했던 분갈이 했던 이 흙도 대체적으로 물 빠짐이 좋았는지 제가 성장보다는 단단하게 크기를 바라면서 흙 배합을 해봤는데요. 산 흙에다가 뭐 마사도 흙 섞고 계피가루도 섞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분갈이를 해줬는데 뽀송뽀송하니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 금옥산업산 흙이 보면 플라이트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수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장마철에는 정말 금옥산업산의 흙에 힘이 발휘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금옥산업사에 뭐 협찬을 받았거나 뭐 전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지인 동생이 저에게 선물을 해줘서 제가 써봤는데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하고요. 일단 다른 뭐 섞고 뭐 배합하고 뭐 산흙 풀어가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담스럽지만 좀 소소하지만 이렇게 꽃들이 피어주고 있네요. 아이고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더 푸르푸르라는 꽃인데요. 이쁘죠. 제가 키워보니까 이 베론트라는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필 때도 필때 준비하는 순간부터 지금 활짝 피어서 진행이 이렇게 오래 한참 동안 있었거든요. 이 아이 제가 보여준 지가 한참 됐는데요. 꽃그 개화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정말 장미송이 같이 작은 장미송이 같이 예쁘네요. 제가 제라늄 키운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초보예요, 초보. 또 이런 거 키워보면서 보니까 이 베론트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뻐요. 이첫 꽃인데 완전히 이 아이가 다 크고 나서 꽃이 피면 어떤 꽃, 정말 얼마나 예쁜 꽃을 피워줄까 기대가 됩니다. 요것은 멸치랑 콩이랑 언니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삽목해뒀던 거 주셨거든요. 제가 제라늄 키우지 않을 때. 근데 지금 요즘 꽃을 이렇게 피워줘서 너무 예쁘야, 예쁘답니다. 그리고 멀티볼륨 카풀이라는 요 아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하니 예뻐요. 꽃이라도 겹겁 못지않게 예쁩니다. 색감도 아주 붉지도 않고 아주 연하지도 않고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준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더운 여름을 잘 지내주니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꽃대를 11개를 올려줘서 제가 너무 꽃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막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레드 판도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고요. 밑에 또 순이 또 하나 힘든 시기에 또 올려주고 있어서 이 아이도 정말 키워볼 만한 순둥하고 잘 크는 아이 같아요. 이 돈시 버튼도 제가 입장을 볼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베란다 창가에서 창틀 정도 환경에서 입장이 짱짱해지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고 있고요. 여기 보실래요? 밑에 또 밑에서 이렇게 뿌리 부분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줄기가 새순이 또 나와가지고 제가 흙을 조금 높이 덮어놨습니다. 여기 같이 이제 자라지 않게 하려면 이제 여기를 이제 뿌리찍기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뿌리를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새로 나오겠죠. 이 줄기에서 이렇게 키워보고 지금은 삽목하기가 조금 이 풀떼기들은 잘 녹아버리거든요. 이 나무 종류들은 지금 삽목해도 잘 되더라고요. 네, 풀떼기들은 말라버릴 수 있, 썩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어놨다가 뿌리가 좀 낫다 싶으면 제가 커팅을 해서 따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레 잡이 제비꽃들도 제가 비를 좀 맞추려고 창틀 위에 올려놨는데요. 며칠 전에 또요새 잎을 따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그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여기 나오는 기미가 보이네요. 여름에 통풍도 신경 쓸겸 아랫잎장 따서 잎꽂이 해봐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 이 다육이들한테 정말 오는 비다 맞고 있는 다육이들한테 조금 정말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장마가 더 길어진다니까 조금 더 걱정도 되네요. 어쩌럭 잘 이겨내기만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식물 키우시는 식물맘들도 단도리 잘 하셔서 무탈하게 지혜롭게 이 장마 시즌을 잘 넘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